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우측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빠른 이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미국 이민자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던 분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약 중 하나인 미국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이민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국 영주권 쿼터 상한제 폐지는 다행히도 지난 2020년 12월 21일 하원에서 부결되어 당장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됐는데요. 그러나 이 법안은 과거 2010년부터 꾸준히 시도됐던 것으로 지금 당장은 부결되었으나 추후에 또다시 법안이 제한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주권 쿼터 상한제 폐지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이민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영주권 쿼터 상한제는 말 그대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국가에 따라 현 이민법에 적용돼 있는 7%의 발급 상한을 두어 인구가 많고 영주권 신청인의 수가 많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영주권을 독식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와 같이 미국 영주권 신청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의 신청인들은 본인의 우선 일자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장기 대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주권 쿼터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모든 국가의 신청인들이 신청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중국, 인도 등의 특정 국가들과 같은 대기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반 국가 출신의 영주권 신청인들의 수속 기간이 현재보다 최소 3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영주권 쿼터 상한제 폐지 법안이 부결됨으로써 후에 다른 내용으로 재차 법안이 발의되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해당 내용으로 영주권 취득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늘어날 걱정은 잠시 덮어둘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과 같이 추후에 다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무척 높으며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은 중국과 인도 측의 호의적인 입장이기에 문제없이 서명을 진행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어 미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영주권 신청을 하고 수속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 MCC는 20년 경력의 이민 전문으로 다양한 케이스에 실제 미국 영주권 승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의 이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동시에 지금 바로 진행 가능한 미국 취업 이민 고용주 확보로 가장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미국 이민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는 분들은 MCC의 대표 번호 02555-6155로 연락을 주시거나 네이버에 MCC를 검색하여 미국 이민 전문 컨설턴트의 1대1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